확률과 통계 문제인데 지금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뭐 여집합의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고2고3 3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에 체크 포인트는 가장 간단한 내용인 A 사건의 이제 경우의 수를 찾을 때,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 이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숙 선생님 혹시 여사건을 어떻게 이제 풀 수 있나요? A 사건의 경우 여사건. 예. B에서 전체에서. 전체에서. A가 아닌가. 예. A 사건. 예. 그 A 사건의 이제 부정.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은 이제 그냥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천의 자리수와 이제 일의 자리수의 합이 짝수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 백의 자리수와 십의 자리수의 곱이 홀수이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이거나로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나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그 공부가 조금 애매한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다가 두 번째 조건을 구해서 이제 두 개를 곱하는 식으로 이제 형태가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틀리게 되는데, 이제 이거나를 이제 곱하는 형태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을 이용해서 and로 이제 이고로 이제 고치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나를 이제 부정을 먼저 해보면 짝수 합이 짝수이다의 부정은 합이 홀수이다. 그 다음에 이거나의 부정은 이고가 되고, 이제 10의 자리의 곱이 홀수이다의 부정은 이제 곱이 짝수이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합이 홀수. 홀수이면 두 수의 값은 각각 어떻게 되죠? 김유영 선생님. 네. 홀 짝이. 네. 홀 더하기 짝이 되어야지 이제 합이 항상 홀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곱이 짝수. 그러면 이제 각각 어떻게 되죠? 양상우 선생님. 네. 짝짝. 네. 그 홀짝대. 예. 그러면 이제 홀 짝 이거나 짝.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3분 두고 문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0과 0, 1, 2, 3, 4, 5, 이 6가지 숫자 중에서 이제 4수를 선택해서 이제 나열하는 4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4자리 자연수에 대해서 먼저 여기 이제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제 전체 경우에서 A 사건을 부정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이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우선 여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0, 1, 2, 3, 4, 5 중에 0을 제외한 5가지 숫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한 숫자를 썼기 때문에 그 다음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300이 이제 전체의 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정을 한번 적어보면 천 자리, 그 다음에 더하기 일 자리. 합이 홀수가 돼야 됩니다. 홀수이고, 그 다음에 백 곱하기 10 자리는 짝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경우를 이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의 자리와 1의 자리 합시 홀수가 되려면 체크포인트에서 봤듯이 홀 플러스 짝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홀, 짝, 혹은 여기서 짝, 여기서 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 이제 홀수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여섯 가지 숫자 중에 지금 홀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곱하기 짝수도 이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마찬가지로 이제 짝수를 이제 세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총 두 가지. 그 다음에 홀수도 여전히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총 경우의 수가 9개, 그 다음에 6개 더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100 곱하기 10이 이제 짝수라는 것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100 곱하기 10이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방금 찾았듯이 홀 곱하기 짝 혹은 짝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듯이 지금 이거나와 OR은 이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부정을 이용해서 전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부정을 해보면 전체에다가 이제 100과 10을 곱했을 때 홀이 되는 경우를 빼면 됩니다. 근데 전체의 경우는 지금 앞서 이제 숫자 중에 이제 네 숫자를 썼기 때문에 네 개 중에 두 개를 이제 배열할 수 있는 만큼 경우가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는 4P2만큼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홀 곱하기 홀이 되려면 이제 짝 곱하기 짝 혹은 홀 곱하기 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홀 곱하기 홀 경우만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P2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12 마이너스 1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경우에서 찾았던 15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 찾았던 10가지를 이제 곱하면 총 150가지가 돼서 처음에 찾았던 300에서 150을 빼면 총 1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 0이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문제를 풀면서 그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이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0을 짝수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알듯이 0이 짝수였을 때 이제 짝수라고 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을 통해서 찾을 때 0이 짝수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의 경우는 300분의 150이라서 답이 2분의 1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